기획, 브랜딩, 제품, 에센스, 완제품까지 정말 무려 11개월간의 제품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드디어 아랑이라는 크리에이터 이름을 걸고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겠다. 국내에서 최대 크기로 제조를 할 수 있는 80ml, 즉 280ml라는 대용량 요 토너가 한 병이 전부 다 때려 박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게 뒤집어지게 좋아요. 진짜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이미 저희끼리는 미쳤다라고 난리치는 패드거든요.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아랑입니다. 예! 여러분 저 지금 완전 업돼 있고 지금 완전 찐 텐션이니까 와 진짜 진심을 담아서 오늘 인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정말 알아주는 패드 덕후잖아요. 그동안 패드 사용한 것만 봐도 한 100개 넘게 써봤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정도고 정말 많은 패드를 구매해보고 써보고 내 돈 내산해보고 리뷰도 해봤는데 궁금했었던 게 왜 패드는 기능 위주일까였어요. 그동안 진짜 홈케어 관리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세안을 하고 피부에 근접하게 닿는 스킨케어 제품일수록 더 나의 피부 타입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유난히 토너 패드만은 기능, 미백, 모공, 뭐 수분 뭐 이런 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왠지 나의 피부 타입에 맞춰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유튜브도 하고 크리에이터 그리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성분 공부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브랜드들이 콜라보레이션 제안이나 제품 개발 참여와 브랜딩을 내보자 정말 솔직하게 엄청난 많은 브랜드가 제안을 해왔고 그런 회사들 처음에 기대하고 가보면 그냥 기존에 있었던 공장들 제품에 저의 이름을 덧붙여가지고 출시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상처도 많이 받고 이렇게 나의 이름을 함부로 내걸 수 없다라는 소신이 있어가지고 자존심에 그동안 이렇게 나의 이름을 확실하게 걸고 제품을 한 번도 출시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기획, 브랜딩, 제품, 에센스, 완제품까지 정말 무려 11개월간의 제품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드디어 아랑이라는 크리에이터 이름을 걸고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출시를 한 만큼 자신있게 아드망의 짝꿍 패드로 소개를 하는데요. 정말 피부 타입에 완벽한 짝꿍 패드, 이미 아랑의 짝꿍 패드, 그리고 몰랑이 분들의 짝꿍 패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완벽하게 피부 타입 타겟팅을 했냐? 저는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부지와 건성에 완벽하게 맞췄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모공 타이트닝이랑 진정까지 같이 찾을 수 있는 패드고 건성 같은 경우에는 속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줄 수 있는 패드로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정말 최고의 스펙만을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미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커뮤니티로 많이 스포를 했겠지만 국내에서 최대 크기로 제조를 할 수 있는 80mm, 즉 8cm로 제조를 했어요. 이 8cm에 비건 면을 사용을 했고 280ml라는 대용량 이 토너가 한 병이 전부 다 때려 박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토너 양에 맞게끔 캡 사이즈도 커졌고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원터치 캡으로 제조를 했으며 몰랑이 분들의 피드백까지 반영을 해가지고 제가 어렵게 휴대용 케이스까지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정말 우기고 우기고 또 우겨가지고 이제는 자신 있게 아랑이라는 크리에이터 이름을 걸고 출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드망 토너 패드는 짝꿍 패드로 개발을 했는데요. 짝꿍 패드는 피부 타입에 맞는 짝꿍이라는 뜻으로 아침, 저녁, 루틴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패드예요. 수부지나 지성 피부에는 클리어링 패드를 선택해주면 좋고요. 건성 피부에는 모이스처를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낮에는 클리어링으로 모공을 깨끗하게 밤에는 모이스처로 보습을 채워주는 용도로 사용하면 더 좋은 짝꿍 궁합으로 추천을 합니다. 처음부터 비건의 면의 중요성을 알고서 면은 비건으로 가자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했고 49번의 테스트를 과정에 거쳐서 딱 알맞는 평량을 찾았어요. 두께가 평량인데 이 두께가 완벽해야지 피부에 닿았을 때 아프지 않고 밀착력이 잘 좋으면서 완벽하게 수분을 머금을 수 있는 두께인데요. 완벽한 두께까지 찾아냈고요. 이 용량 선택을 함으로써 공장에서 한 번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무려 공장 생산 라인을 두 번씩 충진을 돌려가면서 정말 어렵게 이 용량을 맞췄는데 정말 제조사에서도 불가능하다라고 처음부터 어필을 했지만
했지만 저희가 끝까지 우기고 우기고 우겨가지고 어렵게 진짜로 정말 정말 어렵게 280ml라는 대용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중간중간 제품 개발 과정에서 물랑이 분들의 피드백을 듣기도 했었고 처음에는 이런 돌리는 타입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물랑이 분들이 원터치 캡을 추천을 드려가지고 원터치 캡으로 변형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물랑이 분들의 피드백을 더해서 한 번 더 피드백을 반영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드망의 짝꿍 패드는 이미 저의 짝꿍인 피부의 짝꿍인 그리고 물랑이 분들의 짝꿍이 되어줄 짝꿍 패드로 소개를 하는데요. 아드망 베르가모 포어 클리어링 패드입니다. 수부지 피부는 수분 부족형 지성이다 보니까 수부지 피부인데요. 유분을 닦아내는 과정에서 수분을 많이 닦아내서 수부지 피부로 변화가 된 거예요. 우선 안에 베르가모 청귤 자연 유래 성분을 넣어서 모공 청소, 묵은각질을 제거해주면서 트러블 케어에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초고압 사과수를 넣었어요. 이거는 모공 청소를 해주고 난 다음에 각질의 턴오버 주기를 맞춰주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묵은각질을 잘 벗겨줄 수 있는 성분까지 넣었고 마지막은 저희가 특허 성분까지 넣었습니다. 각질을 제거해줬으면 더 이상 모공이 늘어지지 않게 쫙 잡아줄 수 있는 성분이 필요하거든요. 이 성분을 찾기 위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했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저희가 특허 성분까지 찾아서 넣었기 때문에 수부지 피부나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한테 딱 추천을 하는 패드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건성용의 마린켈프 모이스처 아쿠아 패드입니다. 일단 건성 피부는 각질 순환 주기가 깨지고 유수분이 깨져 있어가지고 속에서 막 건조함이 난장판이 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천을 하는 파랑파랑 저의 픽이에요. 모이스처. 아, 전 어쩔 수 없는 진짜 건성인가 봐요. 이게 뒤집어지게 좋아요. 진짜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한번 닦아내면 위에다가 다른 스킨케어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아, 또 흥분했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로. 아, 앰플 단계까지 이걸 아주 싹 파서블하게 한 번에 올인원 케어 아주 가능합니다. 묵은 각질을 잘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안에 호스켈프라는 성분을 넣어가지고 묵은 각질을 그냥 빡빡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유연하게 불려가지고 제거를 하는 건데 우리 목욕탕에 가서 때 불리기 전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때 불리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유연하게 만드는 성분을 같이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 성분을 넣었기 때문에 각질을 진짜 부드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부활초 성분을 넣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핫한 성분, 가장 좋은 성분, 가장 트렌디한 성분을 찾다 보니까 히알루론산보다 훨씬 더 좋은 성분을 찾았는데 이 부활초라는 성분은 히알루론산보다 무려 3만 배 더 입자가 작기 때문에 피부 속부터 수분감을 더 쫙 채워 올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서 평소에 히알루론산이나 수분감을 찾으셨던 분들한테는 이 부활초 성분을 넣었기 때문에 수분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라는 점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특허 성분을 안에 하나 더 넣어서 보습을 끌어당겨주는 성분을 같이 넣었어요. 이렇게 패드로 닦아냈을 때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이 수분과 보습끼리 쫙쫙쫙쫙 끌어당길 수 있는 특허 성분까지 넣었으니까 토너 패드 하나만 사용을 해도 정말 수정 화장하기에도 괜찮고 혹시라도 건조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이 모이스처를 정말 만족도 있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것만 사용을 해도 수분끼리 서로 쫙쫙쫙쫙 끌어당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수정 화장할 때 이 모이스처 하나로 싹싹 닦아주고 그 다음에 쿠션 패드 팍팍팍팍 올려주는데 확실히 묵은 각질을 유연하게 제거해주면서 수분을 채워줘서인지 수정 화장할 때 정말 정말 괜찮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 회사 안에서 B&A 촬영도 많이 해보고 후기도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요. 실제로 각질 케어랑 수분을 채워주니까 비포 애프터가 많이 달라지시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고 실제로 저희 회사 안에서는 이 패드만 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미 저희끼리는 미쳤다라고 난리치는 패드거든요. 이렇게 좋은 패드 우리 물랑이 분들의 이제 짝꿍 패드로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말 영혼 쓱싹쓱싹 갈아서 처음 기획부터 브랜딩 그리고 출시까지 11개월이 걸린 아드망의 짝꿍 패드 그리고 이제는 물랑이 분들의 짝꿍 패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번에 아드망과 함께 너랑 나랑 아랑으로 찾아온 만큼 정말 두 번 다시 없을 런칭 혜택을 따로 드리려고 하니까요. 물랑이 분들의 의견을 200% 반영을 해서 패드를 구매했을 때 휴대용
사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케이스까지 따로 증정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혜택 없을 거라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또는 제가 댓글 고정란에 넣어둘 테니까요. CS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가장 빠르게 답변 받아볼 수 있고요. 그럼 저희는 언제? 3월 7일 저녁 6시에 만나요. 안녕! 끝!